자, 이거 중에 10단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방금 켰네. 말 더듬는 거는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우, 방송 3일째인데 여러분들 봐주시니까 너무 즐겁네요. 자, 10단 효과는 뭐냐면 저주를 하나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강해지는 거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있는데 이 대게 기생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100골드보다 제거가 거의 무조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환청입니다, 여러분. 환청이에요. 꿈입니다, 꿈이에요. 왜냐면은 지우는 비용이 75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25골드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지워도 100골드야. 아니 제가 천딸이라니요.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잠깐만. 잘못 눌렀잖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단. 아프리카 얘기 누가 하셨어요? 긴장해서 그렇잖아요. 아, 나 이거 저주 어떡할 거야. 아니, 상점도 없는데, 아까 몇 보니까. 잠깐, 상점 앞에 엘리트 지키고 있고. 상점 앞에 엘리트. 상점 여기 있고. 잠깐만, 이렇게 가볼까? 아, 그래서 사실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도네이션 그거를 등록해달라, 배너를 등록해달라 그러셔갖고. 여러분, 아래 보시면요. 아이고, 내거 목소리 나온다. 목소리 나오지 마라.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배너를 달았어요. 제가 직접 글씨도 쓰고요. 이제 그랬습니다. 누르면 제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도네이션 방법이죠. 그림판 개꿀 아니에요? 연승 삭제해버려야지, 이거. 자막 있으면 뭐 연승은 하지도 못해. 어떡해요, 그럼. 저는 방송 3일차인데 저런 거 없을 수도 있지. 제가 손으로 직접 쓰고, 아래다가 막 글도 넣고 그랬는데. 정성이죠, 정성. 하루 만에 준비를 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셔갖고. 아니, 뭐야. 1탄부터 왜두 마리씩 나와. 막 이렇게 하면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아, 너무 괴롭히는데 날 오늘따라. 저 배너요? 울면서 재밌던데. 아, 저 근데 우가우가 옛날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그 뷰가 23만이더라고요. 보고 뭐야 이거? 내 뷰가 23만이었어? 이런 생각 들더라. 갑자기 자괴감 들어요. 내가 왜 23만 뷰를 찍고 접었지 방송을? 열심히 할 걸. 자. 열심히 방송하다 트위치로 엑소서스에 싹 옮기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갑니다. 와주실 분들 와주세요. 이러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미라클로 갈까요? 총공격보다는 예, 일단 칼질부터 봅시다. 아, 저주 맨날 나오네.
무력화, 타격, 타격. 근데 타격을 두 장씩 계속 섞어줘야 돼요. 맛 한 대 맞더라도. 푸르리야. 자, 스타 123 어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카드 안 지워갖고 이거. 카드. 어, 감사합니다, 황원님. 미라클이 뭐냐면 카드를 한 턴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를 미라클이라고 보통 해요. 아까 지웠으면 그 당장 돌진 뽑아야겠는데? 까비라니요, 여러분. 스트리머를 도와주셔야지. 예. 아, 강화하지 말걸. 아, 당연히 저는 실력으로 돌진하고 무력화가 딱딱 강화될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이거 기생충 지워. 아싸 개꿀 이득이구요. 여기서 지울 수 있어서 그런거네. 어? 변화 나왔다. 아, 지금 강화가 좋긴 한데. 왜냐면 돌진하고 강화를 무력화를 다 강화하고 싶거든요. 당장 여기서 싸워야 되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변화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유가 너무 없어요. 이게 10단은 진짜 여유 있게 플레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여길 못 가잖아요. 힐을 못 하잖아요, 힐을. 아, 오른쪽으로 갈까? 전투를 연타로 할 자신이 죽나? 죽나? 아, 근데 말씀하신 방법도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망단을 뽑나? 아, 저는 원래 망단 안 뽑아요. 망단 초반에만 좋은 카드거든. 덱 컨셉도 안정해졌을 땐. 망단 가야 되겠다. 이 루트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걸고요. 여기 엘리트에서 독포션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오, 금강도 좋다. 그 엘리트는 층마다 세 개씩 있어요. 세 개씩 있는데 하나가 인공물이고요. 하나가 우어고 하나가 이에요. 라가볼트였나? 근데 여기서 인공물만 안 나오면 돼요. 오케이. 인공물만 안 나오면 독포션이 개이득을 합니다. 가장 그렘린이 가장 쉽죠. 게다가 전 돌진을 뽑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설명 아닌가요? 여기까지 좋아요. 요거 킥싹 나오나? 체력 안 달았다. 강화 하나 더 할 수 있죠. 이런 물약 하나 써갖고. 아니 노잼이라니요. 망고다. 어? 공중잽이네.
공룡잼 하나 들고 갑니다. 자, 망단 무조건 써주고요. 망단은 그냥 수비하고 공격을 겸용하는 사기카드 중 하나입니다. 어우 힘든 카드에서 너무 좋아. 너무 쉬워. 포로리아 맵지 않다고요? 자, 유독가스 하나 들고 갑니다. 어? 상점 앞에 있으니까 골드 무조건 가야죠. 자, 여기서 재련 하나 일단 해주고요. 여러분 2연패라니 무슨 소리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중잽이나 생존자를 이제 강화를 하는 겁니다. 두 개는 계속 쓰는 카드예요. 망단은 딜 상승이 있는데 저는 딜 4를 증가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도장 방어 카드, 무력화, 생존자, 공중잽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콤 달달. 저 잘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10단 온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 와 여기. 맥스 레벨 옆에 써있는 거 보이세요? 옆에 가로치 9단까지는 가로 안 쳐줘요. 가로치고 맥스 마이너스 1레벨 뭐 이렇게 안 써줘. 여기는 딱 치고 맥스 레벨 이렇게 딱 쳐줘요. 얼마나 좋아. 하지만 금강저기 때문에 망단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게 카드를 단독 카드가 한 장에서 두 장이 돼요. 그러면 금강조 효과를 받으면 딜이 4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6이 증가합니다. 자, 괜찮은 자리 무조건 뽑아가야 되고요. 아, 편집할... 아. 편지 칼은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다. 그쵸, 난이도가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 하는데 난이도가 높아서 난이도가 높아서 죽는 거. 마트로시카 좋은데 이건 운이잖아요. 이건 잼잼이잖아. 일단 하나 지우자. 방송이라고 잼잼 가요? 가, 아 포션 못 사는데 그럼? 아 민첩 물약 사고 싶은데. 아 진짜. 아 해볼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1탄 보스에 죽지 않을까요? 아니 죽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마트로시카 이거 여기 그냥 그거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냥 빨리 딜해야 돼. 그냥 관상용이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소? 지금 50들 넘게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아니 이거 뭐야? 아 드롬을 샀어야 되는데 역시. 어떡하지? 드롬을 샀어야 되는데. 잠깐만 가능하냐? 되니? 막는 게 낫냐? 일단 들어보자. 전략. 미래도 좋지만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잠깐만 괜찮아. 한번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그러면은 자 타격 수비 한번 타격 들어가서 타격. 저 김루인 입만 살지 않았습니다.
저 김루인 입만 살지 않았어요. 지금 패는 게 맞는데? 사면패라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김루인 입만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 돌진. 자, 공룡제이부터 봤어야 되나? 이건 좀 실수긴 하다. 망단 사면패라뇨 여러분. 체력이 55입니다 체력 5로도 제가 보스를 깨는 사람인데. 제가 말이죠 선드로 이번에 했죠. 14딜 이게 더 딜이 센데? 아니 이것까지 합해야 되는 거 10딜 이게 더 센데? 두두두두두두 디버프 싫으니까 먼저 잡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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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려두면은 이렇게 해두면은 다음 턴에 무조건 죽습니다. 자동으로. 왜냐면 저한테는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이죠. 안 때려두면 안 죽어요. 뿅뿅 보시죠. 허약이랑 약화요. 덱마다 다른데 제가 도적을 하면서 느낀 게 약화가 1탄에선 약화가 거의 무조건 안 좋아요. 뿅뿅뿅뿅뿅. 먼저 치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44, 30이니까요. 아 계산하기 너무 편하다. 14만 넣으면 되고 두딜. 잠깐만. 아 이거 약화 걸려는 건데. 약화 걸려 그러는 거면 더욱더 안 때려야지. 피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부상 들어갔네? 부상이었어? 그럼 넌 죽었다 이만. 데미지는 똑같네. 두 번, 세 번. 캬, 깔끔하게 잡았다. 아 너무 잘한다. 마트로시카 잘 골랐네요 여러분. 마트로시카. 아유 마트로시카 잘 잡았어. 개이득이잖아. 자 독바지 집습니다. 왜냐면 이 덱은 지금 타각 망단을 집었고 그리고 돌진도 있고 타각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무거운 덱은 아니죠. 타각 도적은 보통 무거운 덱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안정적인 짐승 석상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세 개 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열쇠는 이제 상자를 열 때마다 저주 카드를 얻습니다. 그 마트로시카가 상자를 꺼 때마다 열 때마다 유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 저주받는 열쇠는 그 반대로 저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뽑으면 유물도 하나 더 저주도 하나 더. 아, 이거 꼭 뽑아야 되나? 잠깐만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설명부터 드리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하얀 진흥석상은 포션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투마다 포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전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특히 이걸 1탄에서 뽑으면 엄청 효율이 좋습니다. 포션을 잘 써야지 10탄을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소주는 이제 포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에 어찌 보면 반대되는 거죠. 이건 포션을 많이 쓸 수 있는데 포션은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저는 소주는 절대 안 집어요 10탄을 하면서. 왜냐면 이거는 1만화 효과보다 이상이거든. 이거 하잖아요. 이건 예능이 아니라 고통방송이에요 여러분. 아예 차라리 이게 나. 차라리 저주받는 열쇠를 뽑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좀 재밌으실 거예요. 차라리
아래 두 개 중 선택이요? 아니 왼쪽 두 개 중 선택을 해야죠 차라리. 고통방송 해달라고요? 고통방송이요? 열쇠? 고통방송 열쇠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들의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러분 아무도 못 보셨죠? 제가 뭘 골랐는지 아무도 못 봤어요. 화면이 잠깐 나갔네요. 잠깐 나갔어요. 아 근데 바로 2탄이 시작돼 있네. 자, 루트는 상점이 있는 루트를 좀 타고 싶은데 골드가 좀 있으니까 상점 앞에 엘리트, 상점 뒤에 엘리트, 상점 뒤에 상점 앞에. 하, 얘네도 돈 좋아하나봐. 맨 앞에 상점? 루트가 다 별론데요? 이거 나보고 2탄 깨라고 지금 루트를 준 건지 깨지 말라고 루트를 준 건지. 진짜 이 루트가 제일 좋은데 웬만하면 제가 물음표 루트 잘 안 타거든요. 왜냐면 2층에선 카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독발을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맞긴 한데 이쪽으로 가면 상점을 못 들러. 상점 들러야 돼. 아이 시작부터 얘야. 독박 독박 나오다. 잠깐만 독박 필요 없잖아 여기선. 그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10딜인데 망자는 지금 힘이 증가돼서 이것도 10딜입니다. 이거 타격 플러스보다도 망단이 지금 좋은 겁니다. 딜이. 게다가 수비 일반보다 수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두 장을 한 장 효과 이상을 낸다. 두 장 효과를 한 장이 낸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비 플러스. 물음표에서 강화하면 되는데 실력 없으심이라고 물어보셨네. 그 아니 BJ라뇨. 스트리머 여러분 스트리머 스트리머 잠깐 딜 10 17 14 24 26 아 안돼. 다음 턴 최악은 독바가 들어오고요. 돌진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확률은 16% 정도인데요. 이제 방어도가 또 올라요. 그쵸 그럴 리가 없죠. 무력화를 걸 수 있죠 이러면. 타격 들고 갑시다. 아 진짜요?
정신 나서 그래. 자, 이래서 제가 유독가스를 뽑은 겁니다. 타격 도적한테도 유독가스가 유용한데 상대의 그거 그 뭐라 그러지? 귀집이 나오네. 인공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독가스는 한 장 정도는 거의 무조건 좋습니다. 귀집이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게다 플러스로 나왔어. 살 게 없고요. 물약도 두 개나 있으니까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고요. 칼질은 두 장은 좀 별로입니다. 강화 타격 걸음 기득. 둘 중 하나 지워야 되는데. 표창이 좀 아깝네. 타격도 좀 표창 진짜 좋은데. 아니면은 닌자 두루마리. 아니면 닌자 두루마리하고 타격 둘 다. 아니면 생강도 같이. 셋 다 주면 안 될까? 왜 이상 안 되니? 다음 턴에 골드 벌어줄게. 아 플러스를 줄 뻔. 잠깐. 돈 많습니다. 통장에 돈 좀 있어요. 통장에 한 300골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덜 출금해 와서 그런데 300골드 정도 있어요. 아 이거 지울까? 사실 정밀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직은 단독 관련 그 카드가 안 나와서 한 개밖에 없어서 안 좋습니다. 어차피 둘 다 안 쓰는 카드예요. 둘 중 뭘 줘도 상관없어. 힘이 증가돼 있으니까, 금강저가 있으니까 방어돌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물음표 길만 걷자. 1번 물음표 카드 한 장 제거. 타격 플러스 줄 뻔했네. 타격 게이득. 하나 더 제거. 뭐지? 이 불안한 흐름은? 아니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좋은 게 나오지, 그치? 어? 불안한 흐름이었어. 나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이것까지 맞거든요? 방어도를 이제 판금 갑옷은 방어도를 깎고 데미지가 들어가면 1씩 줄어듭니다. 10딜, 4딜. 제가 드롤을 봐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때려.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10단이니까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전략, 유독가스. 이건 수비수비죠. 왜냐면은 방어돌 못 가니까 타격 갖고 가겠습니다. 다음 턴 독보야? 아, 독보 못 쓸 것 같은데? 포스트가 오자. 아니야, 독보 쓰는 게 낫겠네. 돌진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칼질 심판도 쳐놓을까요? 샤리아트님 반갑습니다. 아 다 깎으면 기절해요? 신기하네. 일단 이것도 쓰고요. 21딜 좀 아픈데? 그럼 타격을 한 방 더 받고 여기서 물약을 씁시다. 귀집이 들고 가고요. 근데 판금 갑옷이 깨질 때까지 때릴 수 있는 덱이 있나? 연타죠. 귀집이 한번 쓰고 물약화. 어
첫은 그 1독 1판금 손해봤다. 마무리로 치면 죽을 것 같긴 한데 발롤린 플러스는 가져갑니다. 어, 마무리도 갖고 가고 싶은데 근데? 아 이거 당장 필요한 카드가 그래 킹놀린 그래도 플러스잖아. 맞아요 맞아요 정의기사님 맞아요. 아 왔나? 와버렸나? 하... 흡혈각이 나와버렸나? 당장 엘릭서 당장 여기 못 깰 것 같거든요.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서 전투 한번 했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역시 사망 플래그야. 제거 두 개 뜰 때부터 알아봤어. 개노다 사명제 많이 오라. 아 다행이야 이 정도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무력화 발롤리 다 막을 수 있니? 다 막을 수 있지. 다 막을 수 있으면 다 막아야지. 아, 이걸로 다 막지 못해? 망단 쓰고 싶은데? 10딜? 10딜하고 부상하나? 일단 이건 쳐야 되고 10딜하고 부상하나? 10딜하고 부상하나? 아 그건 아니야. 차라리 그럼 유독을 쓰고 말지. 10딜보단 유독이 더 딜이 훨씬 많이 나오지 이후에.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들어가봐서 좋은 거 있나? 없는데. 괜찮은 전력 안 깔려지게다가 아 이런 망단 그럼 들고 갈지도 못하는데. 근데 10딜 너무 아픈데. 자신이 없어. 대기사 해봅시다. 지금 어센션으로 효과를 받아 체력이 증가된 얘는 다음 탄 2연타 다음 거 3연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데미지가. 제가 버틸 수 있는 턴이 5턴 정도일 겁니다. 방어를 하면서 그럼 유도 걸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순 없어요, 사실. 킹돌진이다, 킹돌진. 잠깐만 근데 킹돌진을 했다 쳐 다 막을 수 있니? 16이잖아 21인데? 마나 있었어요 마나 있었어요. 다음 턴에 쓰면 돼 괜찮아 돌진은. 아 체력 너무 많아 엘리트들. 이거 8단부터 엘리트들 체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잡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무력한 일단 먼저 걸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걸고요. 독 걸리니까 걸고요. 자 13 16 방어도죠. 방어도 이걸 쓰면은 두 장 써야 되고 이것도.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흡혈을 쓰느냐 이걸 쓰느냐. 부상 하나를 받고 8딜 더 이걸 쓰겠습니다.
부상 현장 들어오더라도 딜 템포가 늦어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독도 하나 더 걸 수 있고. 저게 앞으로 5딜은 더 넣습니다. 저걸 한 번 더 쓰면. 자, 그럼 공중제이부터 무조건 써야 되죠. 자, 이거 두 개. 잠깐만요. 망단 좋네요, 망단. 자, 이름 수비 하나로 넘길 수 있거든요, 완막으로. 생존자. 유독이 딜 진짜 많이 하고 있죠. 처음에 망단 안 쓰고 유독 쓴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오고 있습니다. 자, 35딜이거든요. 일단 0코짜리 받고. 잠깐만. 35딜. 16방어도. 다 막을 수 없나? 다 막을 수 없나? 다 막을 순 어차피 없네. 22, 29. 이거랑 이거 쓰면 27. 아, 27이라고? 부상을 하나 못 막잖아. 그럼 7호 35라. 그래도 안 돼요. 딜 템포가 밀리는 건 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선 수비 플러스보다 생존자를 쓰는 게 좋은 게, 수비 플러스는 카드를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턴에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 플러스를 먼저 써놓는 겁니다. 포션은 각을 봐야죠, 이제. 16딜, 18체력 남죠. 일단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카드고요. 잠깐만, 킬각 나오나요? 18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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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우, 너무 힘들다. 병불이다, 병불, 병불. 넣을 거 있나? 1턴에? 아, 이 카드는 거의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그럼 뭐 무력하긴 하지, 사실, 항상. 자, 병속의 불꽃은 모든 그 공격 카드 중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클릭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선천을 달아주는 효과입니다. 지금 무력화를 넣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돌진 후반 가면 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무력화는 계속 쓰게 되거든요. 망단은 그리고 스킬 카드라, 그러니까 공격 카드만 업그레이드 그 선천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불꽃 표시도 생각합니다. 어? 카드 먼저 까보고 얘기하자고요? 똑똑하신데? 우리 방 시청자들도 게임 잘해. 솔직히 거의 뭐 컨닝해서 깨고 있죠, 10단. 아니 사실 아니야. 사실 제가요, 어? 제가 어제요 방송 끄고 HGC 보면서, HGC 맞나? ATTC인가? 그 인벤 방송 보면서 혼자 검사 그 전사 돌렸거든요. 왜냐면 혼자, 그니까 단수가 1단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방송 보는데, 그래도 단수 좀 올려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4판 했는데 3승 했어요. 그래서 바로 4단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제 4판 했는데 잘한다니까요 저. 건무? 겁만 일단 재워봅시다. 어, 보자. 아, 엘리트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강화부터 할 건데요. 독발을 일단 강화해야 돼요. 아싸. 자, 클릭해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두 개 나오거든요. 왕배. 염주. 좋아요. 왕배는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할 거거든. 빈루 인테브르. 1에서 10 무패 승급이요? 한번 할까요, 언제? 유독가스. 자, 딜부터 먼저 넣어 놓습니다. 왜냐면 얘는 다음 턴에 딜을 넣을 수 있을지 못 넣을지 알 수가 없어요. 0코가 나올지 1코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 죽는 거 아니지? 내 코야, 좀만 봐줘.
수비 써야 되나? 아, 검.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딜 템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아, 내 코야. 이것만 넘어가면 힐인데. 아, 돌진 1쿤 너무 좋다. 스펠력 너무 좋다. 네코야 그래 조금만 노력해봐. 아니 너 뭐 너 메인 아니잖아 이 게임. 아 발로니 못쓰게. 어? 그래 네코야 이렇게 어? 영코를 좀 많이 줘야 내가. 그래 아유 우리 네코 착하다. 아유 착하다. 포션도 주고 공중제비 플러스는 들고 갈만하네요. 유독가스 두 개는 필요 없고 편안 불피편한 어차피 체력 채울 건데요? 발롤님 유독가스까지 쓸 거고요. 들어 한번 봐볼까? 아니야 다음 턴 쓰자. 15딜이잖아 이거. 15딜이 아니라 15딜이 아니잖아. 탄성 걸려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드롤 봤어야지 당연히. 칼질 들고 가자. 왜냐면 드롤 될 수 있는 게 다 1코기 때문에 무조건 칼질 같이 섞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섞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탄력 때문에? 이건 써야 되고요. 뒷집비 각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 아니 광고해야겠다. 여러분 팔로우를 누르시면요 포로리아 포로리아 나옵니다. 포로리아 여러분도 포로리아를 느끼고 싶으시면 아 느끼고 싶으시면 그 뭐라고 해야 돼 듣고 싶으시면 맞아 듣고 싶으시면 생존자 들고 들고 가자. 듣고 싶으시면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중가라님 반갑습니다. 시각이네요. 아니 두 번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근데 저 팔로우 수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아이 뭐야 신속포션 얼마나 늘었냐면 C캐틀 K님 캐슬 K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57명 늘었어 어제. 전 방송 대비 38명 늘었어. 독지요 푸루리아 스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타격을 집는 거는 엄청 애매한 선택인 게 이 덱은 그 독바가 핵심인 덱이에요. 결국 딜을 얻는 데 있어서. 근데 독지는 1코 값을 못한다고 봐도 돼요. 존재하지 않은 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팔로우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트위피
3P가 아닌가? 이벤트 리스트인가? 풀타토 9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딨지? 트위피? 제가 방송 초보예요. 죄송해요. 트위피도 안 켜고 방송하고 있었어. 부르리야. 잉 모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우정잉님 방송 팬이신가 보다. 우정잉님이 아이디가 프렌드십잉이시던데? 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위피 켜질 때까지. 푸른사이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덱은 최대한 많이 망단은 두 번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독바르기가 두 번 걸려요. 건무 한 번 쓰면 독바르기 세 번 걸려요. 그러니까 딜이 템포가 달라요. 그래서 망단 플러스가 나오면 지분한데 독지 하나는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검 분산은 괜찮네요. 왜냐면 지금 광학 딜이 없으니까. 베타 비스님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트위피에 팔로우가 다 안 뜨네. 잠깐만 내려놓고. 단검분 뭐라고요? 아 들고 가죠. 타격도적이니까. 왜냐면은 저건 두 번 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역이 나온다고. 내 개노답 사명제는 아니어도 오 잘 뽑았다. 단검분사.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게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독반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라줘야 되고요. 딜 계산하기 귀찮은데 대충 때리자 일단. 쓰자. 귀찮다. 계산하기 너무 귀찮다. 자 그리고 흡혈 두개보단 망단을 깔아서 두 번 때려줍니다. 발놀림 써주고요. 지금은 공중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때리실 때 많이 때리면 됩니다. 많이 때려놓고. 체력 낮은 게 흠인데 근데 오히려. 항상 기억하세요. 얘는 소환을 하고 버프를 안 주네? 뭐야? 스타일 바꿨니? 잠깐만. 들어부터 봤어야 돼. 괜찮아요? 큰 차이 안 나네. 자, 이거는 두 대 쏘면 죽고요. 쳐두고 괜찮아요. 엘리트잖아요. 30딜 받을 수도 있지. 35딜. 그리고 이 덱은 여러분 아시죠? 흡혈 덱이에요. 여러분 흡혈 덱이라니까요. 수험탄 유독가스 걸고요. 이렇게 때리면 죽습니다. 약화가 걸려도 독이 한번 걸리죠? 안 때릴 뻔했다. 그렇다고 흡혈을 가져간다고? 방어 플러스 써갖고 망단 아래 깔려있긴 한데. 아니 아니 흡혈은 나와. 왼쪽에서 나와요. 자 당근분사 나올겁니다. 나온다 나온다. 귀찝비각. 귀찝비각이라 괜찮아요. 귀찝비각이라 괜찮아. 망단 까진 맞는데? 힘 증가해도 마이너스잖아. 다음 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죽여놓는다. 좋은 생각. 사실 실수했어요.
중간에를 더 많이 때려놨어야 돼. 왜냐면 독 데미지가 한 번 더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단검을 여기다 쳐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죽는데 내가 5딜 아니라 6딜 이상을 손해봤다. 개망쳤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 단검 분사를 쓸 거라 손해 아님. 죽었죠? 어? 예비 플러스다. 들고 가야죠. 사이클을 좀 돌려야 되니까. 아 그래요? 발롤님 노래 그래도 엄청 좋죠. 16방어도 무력파 16방어도 캠프 때 심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강화해야 되는데 유독가스 독바르기 건무 팍팍팍 노래그릇의 효과는 카드 보상을 스킵할 때마다 최대 체력이 2씩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카드 스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게임.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기본적으로 쌓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영권이가 먼저 써주고요. 공중제이부터 봐주고 쓸 게 없으니까 이거랑 이걸로 갈까? 망단 뽑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게다가 칼질 밸류까지 있어가지고 일단 봅시다. 오! 둘 다 뽑았어! 이게 실력. 자 지금은 다 써도 만화가 남으니까 먼저 봅시다. 단분 핫 쓰고 NDS0039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칼질도 쓰고 흡혈도 쓰고 여러분 실수한 거 같거든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흡혈만 땡깁니다. 예비 보고요. 몇 장 남은지 흡혈. 공중제비 들고 흡혈 한 번 더 쓸 수 있죠. 힐할 겁니다. 흡혈 두 장 더 봅니다. 물카 걸고 다음 턴에 거의 무조건 죽거든요. 힐을 해도 공중제비 들고 와서 힐을 조금만 더 채웁시다. 이득 중 어차피 죽어요 얘는 힐해도. 나왔죠? 한 번 더 해서 만피. 그 전 턴은 실수가 아니었던 거임. 엘릭서 나왔네. 잠깐만 2층 냄드가 뭐가 있더라. 셋 다 별로죠. 이제 플러스 안 된 건 안 집어도 괜찮아요. 나머지 세 개에 비해 다 안 좋다. 아 저희 모니터 너무 귀엽다. 자 이건 전략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습니다. 전략은 업그레이드 하면 그거 하는 그 덱을 압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우 이 냄새 쉽지.
이것부터 봐야겠다. 아, 좀 아쉬운데? 아니, 그건 안 되죠.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얘는 바로 방어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비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뭘 뽑아야 되냐? 방검 분사하고 독바르기를 뽑아야 돼. 실력으로. 실력! 일단 망했어요. 아니 아까 잘 나오더니 안 나오냐 왜? 잠깐만 단검문서 헤드 문제인데 이건 단분은 써줘야 되고 무조건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14대 자 이럴 때 무섭다고 안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금 안 잡으면 제비를 들고 가자. 제비가 맞는 선택인가? 플러스잖아. 들고 가자. 방어라고 생각하자. 얘 한 마리 안 잡으면 얘가 버프를 걸어요. 공버프를. 자, 그래 독바 나왔습니다. 독바. 발놀림. 망단. 자, 돌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 펼버려. 공격 스킬 두 개 쓸 수 있죠. 제비 먼저 돌립니다. 무조건. 건물 나왔죠? 건물로 돌립니다. 딜계산부터 1코 흡혈하고 이거하고 쓸 수 있어요. 15딜 이건 15딜이 아니라 6딜씩 18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흡혈까지 하면 죽나? 무력한 여기 걸어놔야 되고 단검분사가 다음 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얘를 꼭 죽일 필요 없어. 방어도도 있으니까. 단검분사의 딜은 12, 14딜입니다. 체력은 현재 29고요. 15체력. 하나 쳐두면? 하나 더 쳐두는 게 안전하긴 한데. 빗집비랑 동잼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얘 약화 걸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딜계산 제대로 한거 맞아? 김루이나 패턴 지금 안 본 거 같은데 패턴 본 거 맞아? 죽니? 딜계산 제대로 했지? 제대로 했어. 그래 잘했어. 딜 남네. 아. 자 드로부터 봐야 되죠 사실. 망단 좋네요. 기치핑 계속 들고 갑니다. 23딜 기치핑을 여기서 쓸 필요는 없고요. 생각보다 돌진 나왔네. 일단 이거 두 개 버리고요. 방어도 12 8 16 30 정도 오네. 칼진도 의미가 없는데 지금 건무가 의미가 없어요. 데미지가 하나도 안 박혀요. 약화도 걸린 데다가 근데 칼질을 버립시다.
만화계선 코스트 잘못했네. 뭐 상관없어요. 13딜 정도, 23딜 정도는 수집가니까. 아 이제 계산해 봅시다. 건물 접수. 괜찮아요 이 정도 딜은. 계산이 가끔 틀릴 수도 있죠. 잠금에서 또 나와줬어. 너무 좋은데? 일단 먼저 쓰고 생각합시다. 계산하기 귀찮다. 무력한 오른쪽에 걸어 건물부터 볼까? 예 하나 킵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5딜 체력은 8 6딜 이걸 치면 죽네. 이걸 쳐도 죠. 잠깐만 제비를 돌려야 되지 않았을까? 예비부터 봤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는 흡혈이 있어 흡혈이 있어. 다음 턴 킬가 나왔거든요. 무조건 킬이죠. 등반방송입니다. 등반방송 실력방송이에요 여러분. 아드레날린 여러분 아드레날린 나오면 집으세요. 1시간 어? 연기 독고 독고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흡혈에다 연기시 있어야 되나? 여러분 실력방송이에요 실력방송 잼네코라니요. 여러분 저는 실력방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력방송이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화면을 끄는 건 아니에요. 스트리머가 아닌 것 같아서 방송을 끄는 거, 화면을 끄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체력이 낮기 때문에 독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급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와우를 했었는데 와우 탱커에서 보호기사란 걸 했어요. 근데 보호기사가 뭐냐면요 체력이 남들보다 30%가 낮아요. 다른 애들은 체력이 1000만인데 저만 700만인 거예요. 얘가 방어 왜냐면은 얘 체력이 낮은 이유가 방어 효율이 좋은 거야. 다른 애들은 댐감을 30%만 하는데 얘는 50% 하니까 쓸만하다 이건데 체력이 낮으면 근데 급사를 하는 거야. 실수로 1초 정도 생존기가 비었는데 한 대 툭 맞고 죽어버리는 거지. 마지막에 왜 흡혈 안 하고 넘겼냐고요? 실수한 거죠. 순간적으로 스트리머가 아니라 스트리퍼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상점을 한번 들러야 되니까 끝자락에 있는 상점을 한번 들으면 좋고요. 어딜 가든 엘리트는 가야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 어센션 10의 난이도 LLLL 모닥불 앞에 엘리트, 모닥불 뒤에 엘리트, 모닥불 뒤에 엘리트, 모닥불 뒤에 엘리트. 물음표 메타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고 모닥불이 뒤에 있는 게 지금 좋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 라인 이렇게 탈 거거든요. 이 라인 타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루트요? 왼쪽 루트는 근데 상점이 너무 가까워요. 저는 이득충이어갖고 골드를 많이 벌어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드 쓰자. 이득충이니까 힐을 한다? 이득충이니까 힐을 한다. 왜냐면 독바가 안 걸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매콤한 순무님. 자, 이거 걸고 이거 걸고. 이거 두 개 무조건 걸어줘야 되죠. 뭐가 나오든 독바를 건너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단분 대 이거 14딜. 이게 딜이 더 좋네요. 그래서 단분을 갖고 갑시다. 자, 흡혈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져갈 수 있으면 무조건 둘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너무 아픈데 이거. 자, 예비. 제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좋은 게 있나요? 유독가스? 아니, 의미 없거든요. 예비는 들고 가서 화상을 지우고 싶어요. 둘 다 화상 한꺼번에 버릴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단검부사 하고요. 이렇게 들고 갈 겁니다. 제 방송 이제 3일차지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딜 템포 밀리는 거 진짜 싫어해요. 생존자 보겠습니다. 영콜도 무조건 쓰고요. 영콜이니까 쓰고 생각합시다. 방검부사 쓰고 생각합시다. 킬각이네요. 왜냐면 여긴 애들 체력이 많아서 딜 템포 밀리면 화나요. 빗집이 하나 더 들고 갑니다. 어? 흡혈했어야 되나요? 광기 카드 들고 간다. 이 덱은 1코가 많아서 광기 카드 들고 간다. 간다 간다 들고 간다 들고 가. 흡혈기 광기 갖고 있는 흡혈기 정말 충격적이다. 이거는 1코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아드레날린 1코를 더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이게 더 효율이 좋아요. 아드보다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아드는 한 번만 추가로 주는 거고 저건 여러 번 주는 거니까요. 아까 짐승석상 갖고 왔지? 어? 작업도구잖아? 일단 집어. 지우잖아. 어? 능숙이잖아. 능숙? 집어. 안 집어도 돼. 퍼센트상? 이거는 이제 한 장을 더 볼 수 있고 방어도 2까지 얻으니까. 작업남이요? 제가 그런 거를 읽어봤거든요? 뭐야 이 엘리트 너무 센데? 일단 이건 써야 되고요. 괜찮은 전략 발롤림. 광기를 쓰면 그러니까 0코는 강화를 안 하거든요? 1코를 씁시다. 무조건 강화가 되죠? 작업남이라는 게 그런 거 말고요. 여자분들한테 이제 여자분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멘트를 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멘트를 하면 좋아요 라길래 유튜브 보다가 자연스럽게 봤거든요. 자연스럽게 특별한 게 아니라. 자, 공중제기까지 봐줘야 되죠. 아드레날린도 해줘야 되고요.
작업도구는 지금 써주는게 좋습니다. 생존자를 키고요. 수비를 쓰고요. 광기를 씁니다. 자, 돌진강화, 돌진강 그럴 수 있지. 저는 돌진강화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 힘 증가하는 것 봐라. 독바도 아직 안 걸려있죠. 왜 이렇게 안 나와? 빛집히는 각도 써야 되고. 독바 나오긴 했다. 잠시만요, 유독은 못 쓰고. 체력 너무 많아요. 나는 도적보다 전사로 깰 때가 더 걱정이야 지금. 아, 이거 근데 되나 지금 상황이? 방어도 일단 올려보고. 왼쪽에 때리막까지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잠깐만, 11딜? 덱이 너무 두꺼워졌는데? 너무 세다. 공중제비 연코 너무 좋죠? 무력화 공중제비. 잠깐만 49딜. 이건 쓰는 거 맞고, 이건 쓰는 거 맞고. 49딜. 13딜. 흡혈. 13딜 아니지. 13딜 아니지. 19딜이지, 19딜. 12체력. 12체력 아니고 15체력 회복도 있으니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버리고, 용서 뽑고, 이걸 버리고. 자, 긴장하지 마. 딜 계산해야지. 몇 남았니? 7 남았지? 딱 딜이지. 오케이. 한 개만 쓰면 돼. 두 개 쓸 뻔했어. 실수하면 안 돼. 자, 오른쪽에 남은 두 개. 자, 유독가스? 쓸 필요 있니? 없지. 수비 쓸 필요 없지. 가져가. 오케이. 쓰고. 안 돼, 여기서 꼬리 빠지면 큰일 나요, 진짜. 화상 뭐야? 전무. 일단 두 개는 무조건 써야 되는 카드니까 두 개 쓰고요. 자, 수비도 써야 되네요. 딜 템포가 밀리는 건 말도 안 돼요. 꼬리가 날아가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꼬리가 날아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다음에 회복이 있거든요? 37딜. 킬가 잡아야 돼. 자, 예비원 더 씁시다. 연코니까. 자, 하나 못 쓰죠. 하나 더 씁니다. 능숙 씁니다. 자, 무력화, 킬각이다. 쓰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딸기, 체력 회복. 잔상이다. 풀어채. 잠깐 비율 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되겠다 프로첸 안되겠다 산상 왕의 베개 아유 잘 잤다 어우 여기 베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폭신하구만 아니 엘리트 하나 더 있잖아 엘리트를 하나 더 가도 루트가 되잖아 잠깐만 되나? 될까요? 제가 딸기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딸기 먹으면 막 힘이 나긴 하는데 도마뱀도 있고 여기서 필요하냐고 더 더 뭐가 필요해? 추락. 오. 저는 이제 세 개만 지우면 흡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세 개만 지우면 흡혈귀가 아니에요. 동전이다. 작업도구 강화가 제일 좋네. 아니다, 광기 강화가 제일 좋다. 허약 체질 반박할 수가 없네. 이거 무조건 써야 되고요. 는 잔상부터 썼어야 되네. 이제라도 쓰자. 공룡제부터 쓰. 자, 왜 이렇게 했냐면 당검 분사가 드로우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당검 분사를 다음 턴에 쓸 거니까 독발을 발라놔요. 다음 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단계 지금 3번 클리어했어요. 이거 클리어하면 네 번째죠. 이번 턴에 수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18딜, 20, 30딜이기 때문에 일단 씁니다. 두 개. 그리고 0코 카드를 쓰기 전에 1코를 먼저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쓸 거거든요. 독바가 있으니까 이것도 씁시다. 그 다음 쓰면 하나가 0코, 당검 분사 나이스. 방어가 있는 거를 먼저 때려줍니다. 물약도 지금 써놔야 돼요. 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아드레날린부터 씁니다. 오른쪽 애를 죽일 수 있는 딜 계산을 해봅니다. 그 전에 예비를 볼까요? 수비를 버리는 게 맞고요. 능숙 봅시다. 기치피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기치피 쓰고 일단 굳이 무리 안 해도 되니까 망단을 써둡니다.
돌진을 쓰느냐 작업도구를 쓰 작업도구하고 쓰느냐인데 지금 딜을 좀 박아놓겠습니다. 작업도구 버릴게요. 파워카드니까. 이번 턴 오른쪽 두 개 죽이면 되거든요. 들어가 이렇게 나오네. 발로린 먼저 써야 되나? 광기부터 씁시다. 제비 당근무사 나왔네요. 다 죽일 킬각이 나오는데. 멋진 척. 귀찌삐 세 장을 들고 가자고? 나쁘지 않은데 이 덱은. 근데 상점이다. 야 아까 돈 없다고 무시했지? 나 세 개나 갖고 왔어. 400골드 갖고 왔어 임마. 파워카드 뭐 있지? 독바. 독바를 하긴 해야겠네. 물량 하나 더 얻을 수 있거든요. 물량 하나 사야 되고요. 살돈이 나오나? 독바 무조건 해줘야 되고. 딜 템포가 많이 차이 나요. 흡혈 하나 더 지워주고요. 아, 수비 지울까? 아니, 흡혈 지워. 체력 회복 물약을 삽니다. 아니, 무조건 이게 좋아요. 패스. 굳이 이 정도 있는데 더 막 욕심 부릴 필요 없죠. 자, 독바 먼저 씁니다. 유사 흡혈 기름. 뭐가 업그레이드는 상관없는데. 확률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공질이 한 번 더 보... 아니다, 흡혈하자. 괜찮은 전략부터 가져올거 그랬나? 아니 독바덱이잖아. 독바가 없으면 말도 안돼. 초함에 걸려야 딜템포가. 전략 들어왔네. 예비 서순이 이걸? 어? 포션 마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발로린 먼저 쓰고요. 능수 써야겠다. 먼저 쓰고 작업도구도 쓰고 아드 쓰고 광기 쓸 각이 안 나오네. 이거 흡혈 버려야 되겠는데. 일단 망토와 단검은 당연히 써야 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일단 써줍니다. 광기를 쓰느냐 마느냐의 차이고, 돌진에다 바를 수 있느냐의 차이고도 있는데. 자, 먼저 씁시다. 흡혈 피2 회복 나쁘지 않네요. 돌진을 쓰면 12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쓰면 독이 5가 더 걸려요. 아니 많이 안 지웠어요. 그리고 방어도도 오르네요. 이게 무조건 좋았네. 애초에 도적은 공격카드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버리고요. 능스부터 보고요. 칼질 유적화 보고요. 무조건 써야 되는 카드는 쓰면서 지나가겠습니다. 0코짜리
환상적인 사이클 쇼죠. 강건부에서 팔로워보다 시청자가 많아요? 여러분 팔로우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 팔로우 하면은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얼란박 써있어. 자 수비 잠깐만 제비 돌릴 것 같은데 포로리아 들을 수 있습니다. 포로리아 귀찌삐 버리고요. 이번 턴에 자 망단은 무조건 써줘야 되는 카드. 자 무력화 무조건 써줘야 되는 카드. 드로우 무조건 봐줘야 되는 카드. 능속 해줘야 되는 카드. 흡혈 써줘야 되는 카드. 써줘야 되는 카드, 카드 다 쓰면 들어갑니다. 딜템포를 위해서 이것 써주고요. 전사 10단계요? 전사 지금 10단계 안 뚫렸어요. 최근 이제 컨텐츠로 한번 할 거예요. 귀찌삐 나왔네요. 귀찌삐 하나 써주고 무조건 써줘야 되는 카드는 무조건 쓰고 가겠습니다. GHKD241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흡혈을 쓰냐 제비를 쓰냐 하는데 흡혈을 쓰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딜템포 밀리는 거 세상 제일 싫어합니다. 갈비구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지금 킬각이거든요?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흡혈을 찾아서 힐을 해야 돼요. 야 필요할 때 안 나오고 씨. 자 타이미터? 타이미터 할만한 데이거든요. 예배 하나 더 들고 가야겠다. 재련할 거 있나요? 아드 정도? 작업도구 아드가 무조건 좋네요. 갑니다 여러분. 10단계 보스 도넛! 가봅시다. 전사가 무조건 걸어야 돼요. 독과도 걸어야 됩니다. 여기선 유독을 걸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 디버프를 까야 되거든요. 앞에를 까줍니다. 도넛 쉽지 않아요. 도넛 왜냐면 멍하면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이 덱은 사이클 덱이 아니니까 멍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거예요. 얘 뽑자. 얘부터 뽑자. 공제비 가져가야 되고. 자 50% 확률이거든요. 단검분사를 먼저 쓴다. 쓰고 확실하게 공중제비 업글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넣습니다. 돌진 예비부터 봅니다. 아드 좋습니다. 귀찌삐는 지금 못 써요. 돌진도 못 써요. 아드 씁니다. 능속 좋습니다. 씁니다. 광기 안 나왔는데. 좋은 예비 써요. 작업자 좋아요. 작업도구 좋아요. 약화 걸 필요 없죠. 6장 들어옵니다. 한 장 뭘 버릴 거냐? 지금 이걸 버려야 되겠네요. 아, 딘템포 밀리는데 그럼요. 잠깐만. 계산 좀 해볼까요? 이거 두 개 쓰고, 이거 쓰고, 수비까지 써야 되는데? 18에 6 더하면 해야 됩니다.
발로링 하고요. 괜찮은 절을 하고요. 수비까지 하고요. 방귀 쓰고요. 망자 쓰고요. 두 번 때려주고요. 여기 맞읍시다. 예비네요. 예비 한 장 버릴게요. 능력 씁니다. 제비 좋아요. 끊겼네. 자, 귀찌삐 쓸게요. 아니다, 들어부터 봅시다. 칼질을 버리는 게 맞네요. 코스트 생각하면 귀찌삐 쓰는 것도 맞아요. 그냥 건물까지 쓰고 생각합시다. 데미지가 개당 5씩이에요 그럼 이거 3개 넣으면은 방어도가 안 깎여요. 한 번밖에 못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야 독이 두 번 발립니다. 이거 서슴 되게 중요해요. 멍함은 들고 와도 사라지고요. 멍함은 버리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멍함이 사라져요. 자, 이건 수비부터 버립시다. 나 지금 수비 플러스 버렸니 설마? 아니구나, 그냥 수비구나. 다행이다. 자, 망단 무조건 씁니다. 연코니까 무력화 나왔으니까 씁니다. 충분히 막았죠? 대장 들고 갑니다. 아마 약화가 안 나오겠죠? 귀집 한 장 버려주고요. 자, 그 다음 생각합시다. 단분은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단분을 먼저 쓰냐 이걸 먼저 쓰냐 차이네요. 이걸 먼저 쓰는 게 더 좋긴 하네. 귀찌삐를 지금 써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18방어도 19방어도 약한 분량 써봅시다. 딜템포가 밀리는 거 싫으니까 30딜. 딜템포가 밀리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10딜 맞습니다. 지금 맞아야 돼요. 지금 맞아야 깰 수 있어요. 18딜.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던져 넣어야 되는지. 예비 망단부터 씁시다. 핸드 좀 줄여놔야 생각할 편하니까. 무력화까지 무조건 써야 되는 카드고요. 제비도 무조건 써야겠죠. 당연히 이러면 건물도 무조건 써줘야 되고요. 이러면은 데미지 안 들어오거든요. 자, 예비 돌립니다. 멍하면 버리면 안 되고 수비 플러스를 버린다고? 지금 딜 넣어놔야 돼. 얘가 방어도 올리니까. 딱 방어도 되네요. 이거 패턴이 자, 일단 스펠 버리죠.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지금 무력화를 왼쪽에 걸어놔야 되거든요. 똑같네 이건. 예비부터 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아, 나중에요. 냄드는 추가되겠죠? 다 왔다. 한 마리 남았다. 얘는 죽었고요.
이번엔 수비를 버려야 돼요. 당연히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건무 이 덱의 주력딜은 독바 한 장에 단검 밖에 없습니다. 단검만 겁나 때리고 지금 무력화 찾을 수 있나나? 실화야? 다음 턴에 귀집이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돼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귀집이는 무조건 쓸 수 있죠. 예비도 나왔네요. 돌진을 버립시다. 코스트가 높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연기 어차피 못해. 단검문사? 아니 말도 안 돼. 공중제비를 써야 되잖아. 공중제비랑 귀찌비를 써야 되잖아. 공중제비 무조건 먼저 봅니다. 예비 수비턴이에요. 망단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무력화 좋네요. 아 뽑았다. 무력화 능습부터 봅시다. 무력화도 걸어주고요. 수비도 뽑았네요. 귀찌삐 이거 하나 남은 하나 더 남았죠. 하나 지금 씁시다. 28대 맞습니다. 하나는 엘리트 또 갔으면 힘들었죠. 엘리트 또 갔으면 힘들었어요. 도마뱀도 있고 안정적입니다. 생존자 버리고요. 귀찌삐 버려도 되고 생존자 버려도 되고. 아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아, 이래서 단도덱이 좀 끌리긴 해요. 아 멋있어. 일단 때릴 때 폭폭폭폭 때리잖아. 수비 한 장 버립시다. 쓰고요. 귀찌피를 초반에 좀 빼놓긴 했어야 되는데. 귀찌피가 쓰고 무력화. 표창이나 수리검이 나왔다면요? 점수가 25점 추가되는 거죠 뭐. 큰 차이 안 나요. 미쳤다. 식당 깼네요. 611점. 어, 다시 올려야겠다. 1연승. 자 이번 덱은 독바 단도덱이었습니다. 독바 단도덱. 오늘 처트 클리어네요. 야 역시 처트 클리어야. 아 여러분 93명이나 보고 계신데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오시면은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시청자가 팔로우보다 많은 방송이라고. 아니 2연패우라니요. 여러분 팩트 자제해주세요. 도적은 소멸되기 힘들고요. 도적은 버리기 덱이 가능하죠. 정밀보다 독바가 좋아요. 독바가 정말 안 잡히는 게임이거 그 카드거든요. 아이고.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요? 엔딩이? 10단 깨 저는 10단 처음 깰 때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멈추네. 리유 WK님 반갑습니다.
대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망토와 단검이 나왔습니다. 망토와 단검이 나오길래, 왜냐면 망토와 단검은 좀 좋은 카드거든요. 초반에 딜과 수비를 다 같이 할수 있는 카드죠. 아니, 돌진이 먼저 나와. 돌진은 이제 초반에 집는 카드예요. 후반 가면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왜냐면 코스트가 무겁거든요. 2코, 그러니까 이 게임은 1코가 기본 카드고, 다 기본 카드 1코잖아요. 0코는 가벼운 카드, 2코는 무거운 카드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왔지? 뭐 망단 뽑고, 유독가스, 처음 유독가스 돌진은, 그러니까 유독가스는 제가 강화를 안 했는데, 유독가스는 인공물 같은 거 제거할 때 이게 초중반용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써요. 후반에 뭐 독도적으로 가면은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유독가스는 그냥 초반에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열일해갖고 막냄에서 디어프를 풀어줬죠. 그래서 체력 소비 없이 도발형 꼬리도 사용하지 않고 깼습니다. 이거 두개 항상 좋아요. 그리고 핵심은 독바르기였죠. 왜 이렇게 렉이 나니? 1렘 잡고 독바르기가 나와가지고 이 독발을 이용해갖고 그 2탄부터 꾸준히 갔죠. 1탄 보스에서 나오는 사실 그 전설 카드가 굉장히 핵심이 돼요. 이게 잘 나오면은 2탄에서 설계하기 편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카드를 뽑으면 되거든요. 뭐 그리고 건무 플러스 나와서 뽑고 단검분사 플러스 나와서 뽑고 단분이 사실은 웬만하면 안 좋아요. 초반에 이제 광역딜 빼고는 안 좋은데 도적의 광역기가 워낙 약하거든요. 죽죽죽 단검분사 뭐이 정도 말고는 쓰기가 힘들어갖고 독바가 나왔으니까 단검분사도 유용하게 쓴 겁니다. 후반에 가도 단검분사가 유용하게 쓴 거. 이게 독이 두번 발라주니까. 그 외에 사실은 작업도구 잔상 괜찮은 전략, 발로님 이렇게 다 좋게 떠져가지고 쉽게 잡은 겁니다. 원래는 막 돋고 터지고 막 똥꼬쇠하고 막 체력 1, 2 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카드가, 딴 것보다 파워카드가 도적은 잔상이 워낙, 잠깐 껐다 켜야겠네요. 잔상이 워낙 좋은 카드기도 하고 작업도구도 좋은 카드기도 하고